그래서 마음을 정의하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 두 번째 공리는 마음은 찰나적 존재. 자, 이 두 가지 공리를 합쳐서 우리는 제 입장에서 마음을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마음이 고유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왜 121가지를 하느냐. 그런 마음이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그죠? 그 뭔가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백생생 동안 일어난 마음만 107개 살펴봐도 3조 7,800번 중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그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즉, 새로운 기준, 마음의 경지, 그죠? 욕계, 새끼, 무식계, 출세간 마음, 그죠? 그 경지를 갖고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제 가로로는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성질인, 이제, 업과 과거의 관계로, 그죠? 새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거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거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자극만한 마음은, 마음은 대부분이 아랑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의 흐름, 그죠? 방대한, 그죠? 이 뭡니까? 이 삶의 흐름, 거대한 논을 하려면은 세 번째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의 역할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보는 뭡니까? 그 깊이나 정도가 확, 그죠? 정말로 거대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역할은 14가지라고, 그죠? 우리 제3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됐죠? 하나는 뭡니까? 뭐, 그 주 역할이 뭡니까?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 근데 대상을 아는 역할,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과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됐죠? 그죠? 존재를 지속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한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렇죠? 그죠? 한생에도 마음은 차르생 차르멸 하면서 흘러가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다음 생으로 또 차르생 차르멸로 또 흘러가고 또 그 다음 생으로 차르생 차르멸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에서 마음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그죠?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과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이렇게 나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4장, 5장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깊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미 봤다시피죠? 제 4장에서는 뭡니까? 대상을 아는 역할이죠? 그걸 우리는 인식과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과정이라는 그 하나의 법칙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해놨습니다. 자, 인식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죠? 우리 그 상자분께서는 이걸 또 나눴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문 인식과정, 그죠? 하나는 의문 인식과정, 대충,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쫙, 그거를 사장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더 반복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사장 주제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5장에서 뭡니까? 예,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이거를 중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5장의 주제는 뭡니까? 그대 담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이지만은 이건 뭡니까? 윤회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윤회의 과정, 마음은 어떻게 윤회하는가? 어떻게 보면 불교의 아주 신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윤회하는가를 5장에서 우리는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마음의 윤회 과정에서 핵심되는 그 마음의 역할이 뭡니까? 뭔가 존재 지속층이죠, 그죠? 바강가고, 이제 그 원어는 바강가고, 이걸 제일 처음에 2002년도에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막 처음에 해낼 때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그 뭔가 바강가를 무의식으로도 막 옮기고 이랬어요. 근데 이건 크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전전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의식이란 말은 싹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바강가고요. 바강가를 직역하면은 존재 지속심입니다. 자, 바와 안가거든요. 바와는 존재고, 안가는 구성요소입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마음. 이제 이런 역할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예,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존재 지속심으로 사실 옮긴 데는 영어 번역을 많이 염두에 뒀습니다. 영어에서 뭡니까? 이거를 라이프 컨티뉴엄으로 옮기거든요. 바운더를 라이프 컨티뉴엄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엄이 뭡니까? 지속한다는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존재 지속심으로 지금 우리가 예, 전쟁판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럼 존재 지속심은 뭡니까? 한 생의 최초의
한 생의 최초의 마음과 최후의 마음은, 내 마지막 마음은 의미가 있죠, 그죠? 각별하죠? 그렇게 구분해내야 되겠죠? 한 생의 최초의 존재의 속성을 우리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릅니다. 바티산디 인냐라고 하고요. 한국어로 그 직역하면은 그 재생연결식이 됩니다. 그 맨 마지막 마음을 죽을 때 마음입니까? 예, 그 말하나 찢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죽음의 마음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사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세 개가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 앞에서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뭐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우리가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윤회하는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본 불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윤회하는 세상을 상자부에서는 31가지 세상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 가운데 27가지는 천상세계고요. 5가지는 이제 그 밑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다섯 번째가 인간세계 세상이고요. 그 밑에가 사악도가 그랬죠, 그죠? 지옥, 욕, 축생, 악귀, 아수라. 우리는 이제 북방에서는 주로 사막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상자부불교에서는 사악도로 합니다. 아수라를 뭡니까? 악도에 넣어서 사악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악도로 밑에서부터 하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하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뭡니까? 욕계, 육욕천, 천상 여섯 개죠. 그 다음에 새끼 천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천상 자체가 우리 새끼 마음 자체가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일장에서 새끼 마음은 본삼매의 덤 마음이죠, 그죠? 그렇죠? 본삼매의 덤 마음을 경에 따라서 분류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고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를 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이 됩니다, 그죠? 똑같이 세상도, 새끼 세상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끼 세상은 초선에다가 천자만 붙이면, 하는 천자만 붙이면 되겠죠, 그죠? 예.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이렇게 해서, 그죠? 쭉 해서 새끼 천상을, 그죠? 나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무색계 또 천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색계 마음이 있듯이 무색계 천상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그 세상으로 나눠서 전체를, 그죠? 우리 악도까지 다 넣으면은 31가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 북방불교에도, 그죠? 고스란히 전승이 되어서 북방불교에서는 우리 33가지 세상으로 기본적으로 북방 모든 경우에서는, 그죠? 부대로 올수록 전부 33가지 세상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럼 31가지 세상에서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거 복생천하고 문천, 그 문천 맞죠? 예, 거기, 그죠? 우리 그 세계 제4선천에 들어가서 뭔가 전체가 33가지 세상이 되고, 그럼 천상은 몇 개가 됩니까? 28가지 천상이 되죠, 그죠? 예, 28가지 천상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33가지 세상. 그래서, 저기서, 그죠? 아침, 저녁 예보를 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대종을 칠 때 새벽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이제 치는 것이, 그죠? 천상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예, 이제 부처님의 정법이 커지기를, 그죠?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죠? 유정들이, 예,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뭐 조금 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예,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좀 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세상을 나눠봤다면은,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재생연결, 그러니까 윤회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에 뭔가 윤회한다는 말은 제일 먼저 뭐가 생겨야 됩니까? 재생연결식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세계에서 재생연결식이 딱 일어나면은 그 재생연결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뭡니까? 찰로생 찰로매라면서 흘러가면서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연결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했다면은 그 세상에 태어나는 것, 즉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세상을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누자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여기서는 되면 욕계를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죠? 그렇게 악처와 선처, 그렇죠, 그죠? 욕계 악처하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처를 악처로 했어, 그죠? 그 욕계 악처의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경우, 그 뭡니까? 욕계 선처의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경우, 그 뭡니까? 색계 세상의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경우,
무색히 세상에 재정인들이 일어나고 보면 1장에서는 출생한 마음도 있던데 출생한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꼭 이야기하자면 정근천 있잖아요. 예, 그 세계 제4선천에서 이제 불황자만 태어나는 정근천이 뭐 그거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요. 뭐 그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출생한 자들만 있죠. 가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아니, 그걸 좀 예외로 규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갑니다. 우리 1장에서 다 했습니다. 1장에서도 하고 3장에서도 하고 4장에서도 또 했어요. 그렇게 뭡니까? 우리 악도에, 악체에 태어나는 재생인결식은 몇 번 마음입니까? 뭐 봐야 됩니까? 206종. 그죠? 아, 저도 모르겠네요. 19번 마음인가 그렇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뭡니까? 악체에 우리 재생인결식이 나는 것은 딱 하나로 요약을 해버린다. 그죠? 그렇죠? 19분 만 하나로 요약을 해버린다. 뭐, 악취도 그래 많은데, 뭐, 지옥은 8대 지옥도 있고, 뭐, 그래 많은데, 야, 그 많은 악도 지옥에 태어나는 재생인식을 따로 해주고, 그죠? 그렇죠? 악귀에 태어나는 거 따로 해주고, 축생 태어나는 거 따로, 축생도 많죠, 그죠? 맞죠, 그죠? 그거 다 따로 해주고, 아수라에 태어나는 거 다 따로 해줘야지. 왜 악도는 그래 많은데, 하나만, 하나로 요약을 해버리냐? 왜 그렇게 했어요? 뭐, 그, 성질 같은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악도에 태어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의미를 말하면 가질 필요 없어요. 괜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그게 떨면서, 떨면서, 그죠? 어, 이거, 이 지옥이 태어나고, 그죠? 물론, 좋은, 아유, 나쁜 일 하면 안 되겠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 봐도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금 아비다마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이제, 이걸 갖고 하면 몇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분들입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불탐부진 불치, 그죠? 보시하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근데 그죠? 보시, 자애, 그죠? 통찰제라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예? 그죠? 아주 그죠? 선하고 유익한 심소법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아비다마 공부를 못해요. 50분도 못 알려.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나면은, 지혜가 없으면 모릅니다. 불알처럼 이렇게 쳐야 근데 기분 좋죠? 그죠? 어, 그렇잖아요. 이 못해요. 그러고, 뭐, 아비단만 하면, 뭐, 이빨을 툭툭 깔고, 그런 노선님도 있어요. 막,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더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알면은 절대로 비판을 못 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왜, 그런, 제가 왜 대성불교를 깝니까? 대성불교. 아니요, 모르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좀 좋게 하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막, 그죠? 열장, 이제 특히 열장 계획, 저는 반나중만 60개월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 네, 초기 불교를 멋지게 개선한 거라고 저는 튼튼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열장 계획은, 예, 왜냐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수준을 낮춰가고 있잖아요. 격조가 떨어지게. 이래저래 자꾸 격조가 있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격조를 낮춰서, 수준을 낮춰서 행복하게 있는 두 가지 원인을, 웃기지 않습니다. 밖에 나서 끌어주지 마세요. 네. 네.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나온 게 저는 열애장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네? 뭐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요. 기분 나쁜 분들은 에이씨 이라고 그러죠. 뭐. 근데 이런 말을 이런 구랑 비슷하게 하다가 좀 시간이 나가버리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비단마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비단마를 막 가는 사람은 알면은 못 갑니다. 모르니까 갑니다. 모른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두 가지 원인은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악도는 뭡니까? 하나의 원인도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말하면 불탐무진 불치, 그죠? 도시하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죠? 완전 통찰지가 없는 존재로 옵니다. 그렇게 하나로 딱 퉁쳐갖고 뭡니까? 악도, 이래가 딱 말아버립니다. 그 이상 관심은 안 둡니다. 관심 안 둔다 해서 왜 생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야기 하다 보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세상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을 하나씩 딱 성리해서, 그죠? 합체에 태어난 것, 원인 없는 마음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되죠? 그 뭡니까? 요게 선체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 원인 아니면은 세 가지 원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신과 인간을 구분하면 신은 세 가지 원인이고 인간은 두 가지 원인이고. 아닙니다. 되죠? 그죠? 인간과 신을 똑같이 봅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죠? 예? 뭐 신이라고, 아이고, 뭐, 그런 불교 아닙니다. 그죠? 맞죠? 예, 신들과 인간들은, 신들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멍청한 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그럼 새끼, 무새끼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저, 반납, 통찰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돈 삼매를 체득해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죠? 새끼, 무새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거죠. 요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겁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신들이 태어나는 세상은, 그 신들의 수명은 인간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천상년이 나오죠. 그 천상에, 뭡니까? 하루는 인간으로 보면 50년입니다. 천상의 하루가 인간 세상의 50년입니다. 자, 이거를 계란 뭡니까? 인간 세상의 일수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0 곱하기 365는 되죠, 그죠? 그랬고요. 그건 뭡니까? 제일 낮은 천, 낮은 신들, 그러니까 사대왕천 신들이 뭡니까? 천상년으로 500년을 했죠, 그죠? 그렇죠? 그 됐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인간의 날수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곱하기 500 하니까 얼마 나오죠? 900만 되죠? 900만 1입니다, 그러니까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910몇만 이래 된다. 근데 뒤에 쭉 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빼고.